아, 갑니다. 요거 56-1번. 자, 보다시피 뭐다? 해브다. 해브. 해브. 책이 이상해요. 저 쉽지? 뭐 have. 아이. 아이. 그지? 뜻은? 뭘 가지다.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다. 먹다. 이런 뜻도 있어. 자, 그런 말 말고도 이제 또 기타 뜻들 있는데 가장 많은 뜻은? 가지다. 가지다, 먹다. 이 두 가지 뜻이야. 자, 한번 보자. 그래서 차를 가졌고, 차를 가졌고, 긴 머리를 가졌고, 이렇게. 물어볼 적에는 이게 일반 동사니까 뭘로 물어봐? Do로 물어보면 돼. 그래서 Do they have? 그럼 아이를 가졌니?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좀 복잡해져. 잘 따라와야 돼.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뭘 썼어? Have가 아니라? Has를 썼어.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이렇게. 자, 그럼 부정을 하려고 그래. 요 탐. 3인칭 단수야? 네. 맞지? 예. 그러면? 일이 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doesn't를 쓰는 거야. 물어볼 땐 do나 does, 부정할 적에도 do나 does 쓰고 not을 쓰는데 3인칭 단수일 때는 뭘 쓴다? does를 쓰는 거야. 자, 얘는 3인칭 단수야 아니야? 2인칭 단수. 2인칭이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do를 쓰는 거야, 물어볼 때. 그렇지. 3인칭 단수일 때만 뭘 쓴다? does를 쓰는 거야.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만 더즈를 쓰는 거야. 의문문이나 부정문 만들 적에 더즈를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문문 만들고 부정문 만들고 할 수 있어? 네. 자, 그럼 요거 가보자. 요거 해올 사람? I have a new car. I have a new 어, 부정은? I don't have a car. 의문은? Do I have a car? 자, 이거 가보자. 부정은? She doesn't have a car. Have long hair. 의문은? Does she have long hair?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요거는 원래가 부정인 이 의문인데 긍정은 뭘까? 이런 문장으로 만들어 봐. 이제 거꾸로. 그러면 they 돼. They do 둘까? They have any children. 부정. 아, 긍정할 때 둘을 빼는 거. 그렇지. They don't have any children. 자. 요거 긍정. Tom have 3인칭 단수일 때는 쓸 때는 이렇게 has를 써. 그럼 has죠. 의문. Does Tom have a job?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보라고. 자, 이렇게 뭐. 나중에 이거 3인칭 단수 지금 잘 몰라서 그런데 나중에 알려줄 수 있어요? 뭘? 3인칭 단수가 뭔지? 아니 저거 아까 전에 do인가 tom 그거 3인칭 단수 했을 자 이렇게 모를 땐 질문하는 거 아주 훌륭한 자세야. 그렇지? 자,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일단은 3인칭 단수가 뭔지부터 공부해 보자. 3인칭 단수라는 것은 자 일단은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어. 모든 세상의 단어는 1인칭, 3인칭, 2인칭, 3인칭이 있어. 그래서 1인칭은 간단해. I. 나. 나가 들어간 것만 1인칭이야. 나. 나와 친구. 나와 가족. 나와 강아지. 나와 동생. 이거 다 1인칭이야. 그러면 나의 강아지는 어떨까? My dog. 그건 내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나의 강아지인데 내가 개야? 아니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지? 나의 아니에요. 내? 그리고 나의 강아지는 내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 나와 강아지는? 들어갔어. 나도 있고 강아지도 있잖아. 이거는 들어간 거지. 그럴 때는 1인칭. 근데 나의 강아지? 아니요. 3인칭이야. 3인칭.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You. 이거는 2인칭은 너가 들어가야 돼. 너 2인칭. 너와 친구. 너와 친구.
너가 들어갔으니까 몇 인칭이야? 2인칭. 너와 아빠. 너와 엄마. 너와 강아지. 전부 다 2인칭이야. 너의 강아지 어때? 뭐가 있어? 3인칭. 너의 강아지. 3인칭. 3인칭. 3인칭인 거야. 왜? 너의. 너가 아니잖아. 너가 아니고 나도 아니잖아. 그래, 너 아니고 나 아닌 건 3인칭이야. 아. 그럼 얘는 몇 인칭이야? 얘는 3인칭이야. 너는? 저? 너. 3인칭. 너니까. 응. 2인칭. 쟤. 전 돼지인데요. 돼지. 이런 건 다 3인칭이 되는 거야. 자, 아. 그러면 이제 나와 너는 몇 인칭일까? 나와 2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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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앞에 있으면 나와 1인칭. 너가 앞에 있으면 그럼 너와 나는? 2인칭. 2인칭. 기준은 1부터 시작하는 거야. 나와 너에 누가 있어? 나. 나가 있지. 그럼 몇 인칭이야? 1인칭. 나와 너는 몇 인칭? 2인칭. 2인칭. 3인칭. 나와 너. 나와 너에 나 있잖아. 아. 몇 인칭? 1인칭. 너와 나는? 2인칭. 2인칭. 너와 나에는 나 없어? 아니요. 1인칭이야. 아, 다시. 기준은 내가 있으면 무조건 1인칭이라고. 나와 그. 1인칭. 1인칭. 너와 그. 2인칭. 너와 너. 2인칭. 너와 나. 1인칭. 나와 그. 1인칭. 나의 엄마. 3인칭. 3인칭이 되는 거야. 이제 개념 알겠지? 네. 그래서 단수라는 것은 한 개나 한 명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될 적에는 자, he, I는 좋아한다 하면 어떻게 써? I, 이렇게 쓰지? I. 그럼 여기다가 you는? 똑같아. 그래서 1인칭이나 2인칭이나 they는 뭘까? 그들은 몇 인칭? 3인칭. 3인칭이지. 그런데 뭐야? 3인칭? 복수. 복수야, 단수야? 단수. 그들, 그것, 복수. 그들 그것들이니까. 복수. 복수지. 그러면 s를 붙일까? 안 붙일까? 안 붙여요. 안 붙여. 자, 그럼 he로 가보자. 그러면 Let's. s를 이렇게 붙인다고. 그래서 뭐일 때만 붙여? 3인칭 단수일 때만. 이럴 때만 붙이는 거야. 중요한 얘기하는데 이 새끼야 하품이 나오나? 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새끼들은 뭔데 그럼? 몰라요. 이것들 열심히 안 해서 하품이 안 나오는 거야? 아니에요. 자, 3인칭 단수일 때만 동사에다가 이렇게 일반 동사라고 그래. 먹다 자다 했다 이렇게 S를 붙이는 거야. 자, 이번에는 have로 가보자. 그러면 I have, you have, they. 왜 또 복수니까 have야. 얘는? has. 원래는 이제 이렇게 써야 되지. 근데 얘는 불규칙이야. 해야지 이렇게 돼. 자, 한다 가보자. I do, you do, they do인데 얘는 does. 이렇게 s를 붙인 게 아니라 es를 붙여. 이때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다? 3인칭. 3인칭 단수일 때는 이렇게 붙이는 거란 거죠. 자, 그럼 부정을 가보자. 얘는 don't like, don't like, don't like, doesn't like. I have, you have, they have, he has가 되는 거야. 자, 이번엔 doesn't으로 가보자. I don't have, you don't have, they don't have, he doesn't have. 원래대로 써줘야 돼. doesn't, don't, do 있을 때는 뒤에는 원래대로 써줘야 돼. 아,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 개념들 알겠지? 예.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보자. 이제 좀 더 잘 만들어야지. 이거는 긍정, 부정 아니면 I have, I 부정. Don't have. I don't. Do I have? Su have. Su. Don't have. Don't. 3인칭 단수. Su doesn't have. Does she have? 이거는 do they have? 긍정. They don't. 긍정, 긍정. They have. 부정. They don't have. 그렇지. 이거는 Tom 긍정. Does have. Has. 그렇지. Tom has. 의문. Does Tom have? 이렇게 되겠지. Have. 자,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have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뭐야? 뭐를? 가지고 있다. 이럴 뜻이야. 자, 그 다음, 조금 더 복잡해져. 자, 집중해야 돼.
옆에 보면은 이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뜻이 같을까 다를까? 왼쪽 오른쪽은 뜻이 같아요. 같아. 이거 다 같은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 줄임말을 have를 줄임 뭐라고 써? has. 이거를 I have 이렇게 줄이면 I've 이렇게 써. I've. I've. 선생님이 만든 그룹 이름 I've 몰라? I've 표준. 그, 김우진이. 어? 김우진이. 자, 김우진이 환장하는 I've 누구지? 멤버가 누구 있지? 정원현, 라오이레이. 김리즈. 영어 공부를 시켜 그렇게 하란 말이야. 응? 아이브에 빠져서. 요즘 아이브 안 먹는데. 장원이 형은 좀 귀엽다, 그지? 자꾸 요즘에 장원이 형이 나한테 이렇게 곡을 하나 써달라고 그래. 거짓말. 좀 발랄한 거. 거짓말. 선생님. 그렇지. 제목은 거짓말로. 어떻게 알았어? 선생님. 아, 좀 써. 어? 팩트. 거짓말. 아, 좀 써줘야 되는데, 아, 내가 바쁘다 거절했어. 아, 그러니까 막 울면서 막 좀 부탁한다 이러는데, 아, 써줄까 말까? 아니, 선생님, 어? 장원영한테 욕먹어요, 그러면. 장원영! 안 된다고 그랬지, 내가 지금, 어? 혹시 시간 되면 해줄지도 몰라. 오늘 청운고 시험 끝났으니까, 시험 끝났으니까 내가 좀 시간 내볼게. 시험 뭐예요? 여기 선생님 봐라, 이거 지금 애들 청운고 시험 봐가지고 막 이 시험지들 애들 준 거 봐. 와. 쌤이 찍어줬거든 이번에 보나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좀 어렵다 어렵다 집중해라. 자, 어려운 거 이것들이 다 같은 말들이야. 자, 같은 말들이야.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은 그냥 have라고 썼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써도 돼? have가 써도 갖고 있다요. 그럼 일단 뜻부터 보자. I've got a car. 차를 가지고 있다. 있다. She's got long hair. 긴 머리 글을 갖고 있다. 의문문할 적에는 얘는 특이하게 두 더지를 안 쓰고 뭘 썼어? have를 앞으로 빼면 돼. 네. 이게 헷갈리는 거야. have 가실 때는 have를 앞으로 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하품할 시간이 없지. Have they got any children? 아이들 있니? 이 말이야. 자, 요번엔 또 특이한 게 부정인데 뭘 안 쓰고 이렇게 썼어? 원래 doesn't를 안 써. have got, has got은 그냥 hasn't got, haven't got 이렇게 쓰면 돼. got 할 때는 have? 그렇지. got 할, have got이 있을 적에는 have got 이렇게 했을 적에는 요거 가지고 노는 거야. 이 뒤에다가 not을 붙이거나 아니면 얘를 앞으로 빼가지고 의문문을 만들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것도 봐봐. How much time have you got? 너 얼마나 시간이 있니지? 이것도 do you have가 아니라 어떻게 썼어? Have you got? 이러죠. 자, 정리하면 have got은 have를 가지고 쓴다. 부정일 적에는 뒤에다가 hasn't, haven't를 쓰고 의문일 때는 앞으로 has나 have를 빼면 돼. 이해됐지? 네. 자, 조금 어려워. 자, 이제 우리 문제로 간다. 벌써요? 아. 자, 보자. 이런 것처럼 하라는 거야. Does Anna have만 있을 적에는 의문문을 두나 더 줬어야 되지? 네. 그래서 Does Anna have car 차 있니? 아니면 has got을 쓰면은 Has Anna got a car? 이렇게 쓰면 돼. 자, 그래서 얘를 쓰거나를 하라는데 우리는 일단은 얘부터 다 쓸 수 있는 것도 연습을 해보자. 자, he can open the door. 문을 열 수 없대. 키가 없어서 없다. 그럼 어떻게? He doesn't. 가지고 있으면 has인데 없으니까. Hasn't. Have. Doesn't. 그렇지. 이 두 개가 있을 때만 haven't, hasn't를 쓰는 거고. 이것만 있을 적에는 두 더즈를 써야지. 그런 거야. He doesn't have a key. 이렇게 쓰겠지. 자, 반면에 얘로 써보자. 그럼 어떻게? He hasn't got a key. 이렇게. 그렇지? 자, 두 개를 썼어.
doesn't have a key. He hasn't got a key. 두 번째 할 때는 합쳐서 한 거군요. 그래서 요것도 쓰고 요것도 쓰고 두 가지를 써. 그다음 cold는 감기야. 지금은 좀 낫다네. 그러면 지난주니까. 이제 5번 해야 돼요. 어 지난주 아니야.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왜냐면 밑에 것들을 안 해 오늘. 아, 자 지난주에 감기에 걸렸다. 자 감기에 걸렸다. 어떻게 쓸까? 과거형이. 과거형 써야 되네. 네. 그럼 얘를 뭘로 써? He. 과거니까 얘 과거는 had야. 아, 그래서 he had a cold last week.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이거는 쓸 수가 없어. 이거는 둘 다 지금 얘기거든. 다음, what's wrong? What's wrong? 뭐가 문제니? 무슨 일이 있어? 머리가 아프니? 머리 아프니 두통 가지고 있니니까? 어떻게? Do you have? 자, 너 you를 쓰면 이걸 쓰면 Do you have a headache? Do you have a headache? 그치. 그럼 얘를 쓰면 의문문 Have you got a headache? 그렇게 쓰는 거야. 오늘 have 안 보죠. 다음 He wanted 이렇게 동사 ed 붙으신 과거네. Go by taxi. 택시로 가고 싶었대. 네. 그러나 enough money 충분한 돈이 없었다. 이거 언제 얘기야? 과거 얘기니까 얘나 얘를 못 쓰고 요거밖에 없어. 그래서 he had enough money 충분한 돈이 있다고. 위. 그래서 충분한 돈이 있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네. 뭐 없었다니까. Had. 자 요거를 어떻게 쓸까? Hadn't, haven't 이런 거는 뒤에 이렇게 have, got처럼 got까지 있을 때만 그렇게 써요. Don't. 그렇지. 원래는 don't have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건 현재라고 그랬잖아. 아, 네. 과거일 때는 어떻게 쓰냐면 did를 이용해야 돼. 아, did? 그래서 didn't have 이렇게 쓰면 없었다 이 말이야. Don't have는 없다고 didn't have는 없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We didn't. 그렇지. We didn't have enough money. 이렇게. 다음. 7번. Liz is very busy. 자, 바쁘다네. 과거야, 현재야? 과거. 현재니까 이런 거 이제 쓸 수 있는 거야. Much free time. 많은 자유 시간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바쁘니까 없지. 자, 그럼 이걸 쓰면 Liz has 여자니까 she has 있으면 has she has much free time. 얘를 쓰면 she has 이거 she has got 그렇지. She has got much free time. 이렇게 써야겠지. She has 자, 한 부정으로 연습해 보자. 이거 의문하고. 자, she has는 많은 시간이 있다. She 없으면 she doesn't have. 그렇지.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바쁘니까 없어야 되니까 doesn't have. 그렇지. 얘는 she hasn't got 이렇게 했지. hasn't got. 그렇지. 의문으로 하면 요거는 Does she have? 밑에는 Has she got? 이렇게 되겠지. 자 마지막 여기까지만 합니다. 8번. 네. Any problems? 문제니? Or네? 과거지? 이거를 where라고 읽는 놈 손 들어봐. 없지? Where 아니야? Where 아니고 Where는 이렇게 썼을 때 Where고 이거는 were. 일단 W가 나오면 입을 앞으로 동그랗게 내밀고 소리를 내야 돼. were. 그렇지. 그래서 when you were on vacation, 휴가 때, 방학 때 문제 있었니? 너니까. 자, 문제 있었다부터 봐봐. you니까. you had 과거잖아, 과거. You had any problems.
자, 없었다만. 과거니까. You don't, doesn't가 아니라 과거일 때 무슨 됐어? 그렇지. You didn't have any problems. 근데 물어봐야 되니까 뭐라고 물어봐? Do. 이걸로 이용해야 돼. Did you? 그렇지. Did you have any problems? Did you have any problems? Have. 이렇게 맞죠. 후. 자, 여기까지. 여덟 개다, 그지? 네. 10점 완성. Did you have 10점 완성. 와. 시험 시작. 에? 시험 있어. 아니, 숙제잖아. 그래서 자, 요 부분은 지금 하고 그리고 한 장 더 있는 거에다가는 시험을 보고 네. 숙제로는 밑에서 풀 수 있는 거 자기가 골라서 딱 다섯 개만 더 해와, 숙제로. 네. 다섯 개만 풀어요. 네. 되게 안 되나?